고혈압의 합병증은 젊은 환자들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33살의 김홍민 씨는 작년 가을 갑자기 몸무게가 125kg까지 불어났습니다. 온몸이 퉁퉁 부어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데요. 완전 퉁퉁 부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누른 자리 그대로. 한 1, 2분 지나야 올라와요, 이게. 물이 차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진짜 임신한 것은 한마디로. 진짜. 양말 신을 때 항상 의자 이렇게 이러고 신었거든요, 의자에 이렇게. 다리 의자에 걸쳐가지고 다리를. 검색해보니까 이게 다리 붓는 게 이제 뭐 정맥류 그런 순환이 안 돼서 그런다 해서 제가 따로 그냥 가까운 그 당시 이제 경기도에 있을 때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그 뭐 혈액순환 좀 돌게 하는 약을 하나 사서 이제 먹었거든요. 한 이틀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큰 병원을 가게 됐죠. 가자마자 따로 병명은 바로 안 이야기는 안 해주고 일단 입원부터 하자고. 팔다리가 붓고 가슴과 배에 물이 차 있는 심각한 상황. 원인은 고혈압이었습니다. 네, 거의 최대 200까지 이제 최고혈압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혈압이 이렇게 높은 거 알게 됐죠. 뭐 따로 잴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뭐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안 재니까 혈압을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고혈압의 특성 때문에 홍민 씨는 입원할 때까지 자신이 고혈압인지도 몰랐습니다. 잠도 못 자고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라. 네, 이게 복부 CT인데 심장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심막 삼출이 약간 있고 간과 주변에 이제 복부 장기 위에 이렇게 복수도 같이 물이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보이게 돼서 간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복수가 차는 그런 합병증이 있었던 거고 고혈압 조절을 하면서 붓기도 빠지고 숨찬 것도 좋아지고 이후에 복수도 다 빠진 그런 상태이시거든요. 젊은 나이 고혈압은 진단도 잘 안 되고 진단이 되더라도 치료를 잘 안 하고 그리고 치료의 지속률도 낮다는 게 특징입니다. 관심이 부족인 것도 있고 아직 젊은 나이는 건강에 대한 자신이 있고 설마 나에게 고혈압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사 자체를 안 하는 게 첫 번째이고 진단이 되더라도 내가 그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 평생 약을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의 고혈압 인지율은 80%가 넘지만 20, 30대 고혈압 환자의 고혈압 인지율은 19%에 불과합니다. 20, 30대는 고혈압 환자의 10명 중 8명이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3살의 이수호 씨. 그는 작년 6월 왼쪽 눈에 초점이 잘 맞지 않고 시야가 흐릿한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안과를 찾았습니다. 가운데 쪽이 그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잘 안 보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냥 피곤하다. 피곤해서 초점이 잘 안 맞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조금 좀 컨디션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괜찮아지니까 그래서 조금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망막 주변의 출혈, 부어있는 시신경, 주변의 삼출물까지 전형적인 고혈압성 망막증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고혈압이라고 해봤자 높아봤자 한 150?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측정을 했을 때는 거의 그냥 200을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는 그냥 기계가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악성 고혈압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게 유지되는 그런 만성 고혈압이 아니라 급격하게 혈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성 망막병증의 경우는 혈압 조절이 잘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치료되기 때문에 안과적으로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부종과 출혈을 동반한 고혈압성 망막병증 양상은 시간이 흐르며 대부분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단층 촬영에서 보이는 시세포층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소실된 상태입니다. 망막 부종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그런 삼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흡수가 돼서 좋아지긴 했는데 저희가 단층 촬영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이제 외측 망막의 외측에 이제 망막 상피세포층이랑 또 시세포층에 손상이 와 있어서 시력 회복이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고혈압 때문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수호 씨는 적극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혈압은 오늘은 134에 84 이렇게 네. 나왔네요. 요새 가정 혈압제 보면 한 얼마로 나오고 계신가요? 지금 한 10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몸무게는 지금 한 얼마 나오세요?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10으로. 110으로요? 네. 저는 조금만 욕심을 더 낸다면 체중을 조금 더 한 5kg에서 10kg 정도 더 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혈압약을 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나이 고혈압이 요새 증가되는 이유로는 첫 번째는 비만이 증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젊은 분들이 고혈압이 있다 하고 했을 때 대부분은 비만이 상당히 동반되어 있고 그중엔 복부 비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체중을 한 3kg에서 5kg만 빼더라도 혈압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교정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첫째로 중요하고 그중에 하나가 비만이다. 비만은 고혈압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인자입니다. 2개월째 매일 만보 걷기를 하고 있는 36살의 박상민 씨.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6년도인가 한번 받고 는 건강검진을 못 받았거든요. 그때 혈압이 조금 있으니까 체중 조절을 해라 정도 이제 건강검진 그 의사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 따로 조심할 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체중을 조절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푸드 같은 것도 많이 먹었고요. 햄버거나 뭐 치킨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시간이 뭐 밥때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가다가 보이면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을 먹기는 했죠. 박상민 씨는 요즘 하루 한 끼는 탄수화물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지난 4월 숨이 차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운전하다가 조금 이상하셨나 봐요. 제가 운전할 때 숨 차고 하니까. 그래서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하셔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일단 저는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제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관 터지기 직전이었다. 곧바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박상민 씨. 고혈압성 신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약은 꾸준히 잘 드시고 있는 거죠? 네. 4월 7일. 당시 혈압은 222에 153이었습니다. 이 좌심실 박출률이 29.3%라고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뛰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했을 때고 100이라는 피가 들어오면 그중에 짜주는 게 한 65 정도가 이제 정상이에요. 65, 70, 65 정도가. 근데 그때 수치가 한 29.3, 뭐 29 그랬으니까 정상인의 한 기능의 반이 좀 못 미친다 그때 그렇게 네. 설명드렸었거든요. 심장은 끊임없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전신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장이 커지는데요. 결국 심장의 움직임이 적어지고 좌심실에서 충분한 혈액을 뿜어내지 못하는 심부전에 이르게 됩니다. 입원 당시 박상민 씨의 심장 초음파입니다. 좌심실 벽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요. 혈압을 낮추는 치료를 받고 6개월 뒤 심장의 기능이 거의 회복됐습니다. 커졌던 심장도 원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혈압이 오랫동안 심각하게 이제 심장 기능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처럼 혈압이 있는 줄 모르거나 혈압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 그 높은 혈압을 이기고 심장의 펌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보상하다가 결국에는 심장이 지쳐지는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 환자도 그래서 응급실에 내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20대부터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젊은 연령층의 고혈압의 질병 부담이 중요한 이슈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20, 30대이기 때문에 비교적 잘 조절이 되지만 나중에 이 환자들이 잘 치료받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